포천시 석탄발전소 반대 공동투쟁위원회가 발전소 폐쇄 등을 요구하며 의정부 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전소 측이 포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의 실력 행사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시위 현장을 유승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의정부 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선 8월 1일부터 석탄발전소를 반대해온 포천시 시민단체의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석탄발전소 반대운동을 전개해온 포천석투본 홍영식 사무국장과 자세한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현재 지금 1인 시위가 9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 저희 포천 시민들은 포천시의 행정행위가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포천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검토를 충분하게 하고 준공을 내줘도 내줘야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보류하고 있는 준공행위를 하고 있는 포천시는 정당한 행정행위임을 밝히고 싶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판사님한테 저희가 포천 시민들이 주장하는 이 내용을 전달하고 GSA에는 행정소송을 처리하라. 그리고 판사님한테는 포천 시민의 민의를 들어달라. 이런 요구를 하기 위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석투본은 석탄발전소 허가 과정에서의 어떤 불법성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는데요. 하지만 검찰 수사가 몇 차례 진행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성은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검찰이 재수사를 한다면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행정행위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업용수 확보가 안 됐는데 한탄강 물이 취수장은 한탄강 사업소에다가 팔아먹었는데 거기서 취수한다고 했던 행위하고 그다음에 굴뚝 일원화 부분이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산자부에서도 허가 취소를 현재 가동하고 있는 SLF 공장들에 대해서 허가 취소를 내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굴뚝 일원화라는 것을 명목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데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굴뚝 일원화를 한다고 했는데 유일에너지라는 데가 증설 허가를 신청했을 때 증설 허가를 내준 거에 대해서 감사원이 지적을 해주고 그런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굴뚝 일원화는 전혀 불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는 것이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사업 시행사인 GS 포천 그린 에너지는 포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포천시가 법적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승인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불만인데요. 여기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천시는 준공을 내주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게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된 것인지, 정말 이 시설이 안전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주장한 대로 환경이 좋아질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정말 안전하고 환경 개선이 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야만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환경 악화라든지 또 다른 화재나 폭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완전한 해결이 될 때까지는 준공을 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법원이나 검찰 쪽에 호소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좀 해주시죠. 네, 판사님, 저희 포천 시민은 정말 최악의 초미세먼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의 민의를 들어주셔서 이번 행정소송에서 포천시가 주장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포천시민의 민의를 반영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검사님들께서도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그 당시 검토하셨을 때에는 여러 가지 그 포천시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린에너지 포천 GS 그린에너지의 편을 들어주는 상황에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파헤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시기가 지나갔고 지금은 다시 조사하신다면 충분히 적당하지 못한 부적절한 행위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허가 과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천 석투번 측은 납득할 만한 선거가 있을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고 시민사회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시 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